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이디야 모카 블렌드 커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디야 스페셜 모카 블렌드 캡슐 커피를 맛을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지난번에 나온 말씀 좀 드리면 이게 꽤나 PPL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트에서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걸 드셔보신 분들은 후기가 어떤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커피 소개해드리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디야 스페셜 모카 블렌드는 ICA 공정으로 커피 추출 과정에서 향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유의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로마 락킹 공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TCES 공법으로 진한 맛과 신선한 향미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칼로리예요. 모카 골드와 똑같은 칼로리입니다. 제가 인스턴트 커피 마실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량이죠. 물량은 100ml입니다. 100ml인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거 좀 진한데? 향은 너무 익숙할 향이 납니다. 그건 당연히 역시 모카골드겠죠. 모카골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싫을 거예요. 계속해서 어찌됐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쉐어를 뺏긴 거잖아요. 야, 이건 참 싫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향에서도 조금 느꼈던 부분인데요. 모카골드와 확실히 차별화를 두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단맛은 의외로 강하지 않고요. 그리고 커피의 쓴맛은 조금 더 강화하려고 했어요. 커피를 좀 더 살리려고 한 거죠. 어찌되었던지 모카골드와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커피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게 이 모카골드 커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모카골드는 참 잘 녹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개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아마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맞출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냥 맞춰보라고 하면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맛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저는 모카골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항상 설명드리는 표현이 있어요. 간이 맞는다. 정말 간이 잘 맞습니다. 이게 균형감이 진짜 괜찮은 커피예요. 물론 이 맛의 차이나 결정적으로 그냥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익숙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이디하고 같은 계열은 확실히 맞는데 이 제품하고 모카골드의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맛을 새롭게 세팅했을 거겠죠. 이런 생각이 들지만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구매하겠느냐? 모카골드와 비교해보면 저는 익숙한 모카골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기호식품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선택을 하는 것도 좀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있고요. 자, 저는 다음번에 두 제품, 뭐 이디야 스페셜 골드 블렌드하고 같이 비교도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